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 중국인 유학생의 간증과 함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08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를 따라서 같이 가정교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들었던 말씀은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과 너무 달라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싫은 마음에도 계속 그 가정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제가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울 때 한 그리스도인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는 저를 가정교회가 아닌 정식 건물이 있는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가 있고 찬양대도 있고 청년회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의 사람들의 신앙이 모두 아주 좋았습니다. 그 교회엔 정기적으로 전도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아 방주는 신실하게 존재하고 또 바로 터키의 아라랏 산 위에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전 놀라웠습니다. 전 신화로만 여겨왔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전 계속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죽음에 직면하는 체험을 하는 동영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영혼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엔 심판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의 매번의 전도집회마다 모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를 많이 관심해 주었습니다. 매번 전도집회가 끝난 후 친절하게 저에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무척 조급했습니다. 또 빨리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2011년 2월에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교회에 와서 많은 중국 유학생들과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항상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도 빨리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실까? 만약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난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기 2주 전에 교회에서 그룹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전 갑자기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미 손을 내밀고 계셨으며 제가 그의 문으로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구원받고 제일 큰 하나의 변화라면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원합니다. 또 저에게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죄 짓기를 무서워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 두려워합니다. 저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 저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것을 느꼈습니다. 전 마음속으로 나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함과 공의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은혜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때론 우리가 게으르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한 성도님의 입을 통해 알게 된 것인데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아름다운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하는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어려움도 있었고 망설임도 있었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곁에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의 영은 구주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상한 중국에서 온 한 유학생의 간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죄와 허물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주 금식하고 십일조를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청중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